뭔가 막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축하받고 빛 보이고 낯 보이고 하는 형국이거든요. 아마 향후 몇 년 정도 이 사람이 뭐 어디에든 출연을 안 했겠어, 그치? 네. 근데 몇 년 동안 했던 거를 털어도 이게 아마 요번에 김수섭 딸이 가장 성공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내는 형국.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아세요? 서울의 달?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네. 지금 하는 거야? 서울의 달은 언제? 아니, 야!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외모가 좋다라고 하는 분을 찍어볼까 합니다. 외모가 훌륭하다. 배우분인데요.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분 사주를.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누굴까? 드려볼게요. 완전 아저씨구만. 남자분. 성을 안 드리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의 사주상 성격은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고집 있고 강단도 있어요. 자기가 뭐 안에 꽂히면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뭔가 내가 앞에 나서서 꼭 1인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막 나 혼자 빗보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니고, 우리 다 이렇게 이 대주님을 볼 적에는 외로운 사주야. 부모자랑 형제자랑 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서 뭐 배우가 됐는지 모르지만 초년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학업의 운도, 학업의 인연도 그렇게 길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자수성가. 이 사람이 하나가 잘 돼서 내 부모, 형제, 주위까지도, 편해지는 형구. 그래서 10대, 남들 어렸을 때, 남들 볼 때 남이 거 보고 많이 부러워하고 그랬어야 되는 형국이거든. 그런데 배우자의 자리는 비어 있다. 여자가 없을 리는 없죠. 배우 정도가 되려면. 그런데 여자 보기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혼례 혼인의 기회를 제가 볼 때 한 두 번 놓쳤어요. 두 번 정도 놓쳤어요. 뭐 연예인이니까 그게 밝혀졌는지 안 밝혀졌는지 모르지만 두 번 정도를 놓치고 나니 지금은 제가 볼 땐 혼례 혼인의 시기는 없고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 이 사람도 막 결혼하려고 조급하게 공방이 좀 배우자 자리가 좀 벼 있어요. 귀한 거죠. 귀한 거죠.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결혼에 성사를 못 시키면 그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에 씌운 듯이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네. 근데 여자 보기 좋은 편은 아니에요, 또 의외로. 그래서 초년, 중년, 어떻게 보면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뭐 늦게 예락도 가서 그냥 잘 살면 되니까. 네. 은근히 내 사람이 귀해요. 내 사람이 귀하다. 뭐 배우다 했으니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겠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보자. 크게 호불호가 없을 거예요. 네. 크게 호불호가 없는 사람. 작년 올 엄청나게 바빠야 돼요. 3년? 작년 올 3년 엄청나게 올. 바빠야 돼요. 작년도 일적으로 바빠야 되거든요. 네. 배우니까 내가 몸으로 하는 거죠. 동수사방. 네. 올해 엄청 바빠야 되고, 올해 조금 축하받아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배우 그러면 내가 뭐 드라마를 찍었든지 뭐 했든지 하면 그게 축하받아라 인사받아라 하는 일이 생길 거고 작년 올해는 많이 바쁘거든. 네. 내가 볼 때는 동짓달 섣달 이분이 아주 좋아요. 음력으로 아직은 이제 10월이고요 그래서 동짓섣달 아주 좋거든요. 거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준일까요? 이 사람 전성기가 난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뭔가 막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축하받고 빛보이고 낯보이고 하는 형국이거든요. 네. 아마 향후 몇 년 정도 이 사람이 뭐 어디에든 출연을 안 했겠어, 그치? 네. 근데 몇 년 동안 했던 거를 털어도 이게 아마 요번에 동지섣달이 가장 성공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따내는 형국. 이 사람은 스캔들이나 이런 건 크게는 없어요. 네. 크게는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스캔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슈거리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덕무덕한 걸 좋아하고 남한테 잘 섞이는지 내가 막 모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어, 남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뭐, 봉사나, 나름대로는 좋은 일에,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을 많이 쳐다볼 거예요. 내가 없어왔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없었던 시절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됐을 때.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쪽은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이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항상 티내지 않으려고,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티내지 않으려고 하고, 어, 많은 걸 누린 거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이분은요. 본인이 잘생겨서 하나도 불편한 게 없다고 하시는. 아, 그래? 네. 이 배우 정우성 씨 사주예요. 아, 정우성 씨? 네, 지금 혹시 그 대박난 소문을 들으셨나요? 아니, 뭐가 대박났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아세요? 서울의 달?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네. 지금 하는 거야? 서울의 달은 언제? 아니, 야! 어,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거 드라마를 한다고? 영화인데요. 어. 어, 12월 10일에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인데, 진짜. 무서운 속도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대요. 12월 10일 군사정권이면 뭐 전두환 노태우? 네, 맞아요. 149만 명 관객이 지금 뭐 또 시국이 시국이니까 아마 그런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네. 그 10명 중에 8명이 이 영화를 지금 봤다. 오, 진짜? 대박인 거예요, 대박. 10명 중에 8명? 네. 대박이네? 난 15냐. 하긴. 개봉 닷새 만에 누적 관객수가 189만 명이에요. 어마무시한 거야, 그러면? 네. 대박 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점사만 봤을 땐, 이 뭐 정우성 씨가 꾸준히 뭐 연기를 했겠지만, 향후 요 몇 년을 틀어서 아마 이게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싶어. 어. 어. 정우성 씨 사주가, 보면, 뭐 내가 뭔가를 제작사나, 아니 뭔가 크게 공들여서 하면 실패수도 좀 따르거든? 제작도 하셨었는데 영화. 그러니까 그좀 네. 그러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다 실패하지만 또 자기의 어떤 퀄리티는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조금 노력을 하는데 요번에는 아마 올해 하반기가 아주 좋은 운기거든요. 어? 작품을 잘 만나셨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더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어, 그럴 것 같은데? 캐스팅도 좀 화려한 것 같아요. 영화 배우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나도 가서 봐야 되겠다. 네, 선생님 꼭 보세요. 서울의 밤. 달 아니고. 그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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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봄. 아, 봄. 서울의 밤이 아니고.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아이씨. 꼭 보세요, 꼭. 어. 저도 꼭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아니, 작년에도 바빴어요. 뭔가 찍고요, 영화를. 또 올해도 당연히 바빴겠지 이거 찍으려면. 네. 근데 할머니 공수로 하반기가 좋다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좀 흥행을 하고 어 그럴 것 같아요. 정우성 씨는 맞아 호불호가 그렇게 없죠. 그렇죠. 스캔들도 사실 별로 없었고. 맞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